파업 44일째를 맞은 진주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45m 높이의 통신탑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주시와 삼성교통의 중재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교통 노조원인 김영식 씨와 문정식 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건 오늘 새벽 6시. 물과 텐트 등 간단한 물건들만 챙기고 동료들은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통신탑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2년 전에도 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김시민대교 고공농성을 17일 동안 벌였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시가 삼성교통의 요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다음 주부터라도 버스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합원들 정상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걱정된 마음에 몰려든 조합원들은 격려와 의지를 모아 전달했고, 소방대와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 소리밖에 할게 없더라고요. 잘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삼성교통 노조 지회장 등두 명이 벌이는 무기한 당직 농성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진주시와 삼성교통 양측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진주시민 소통위원회의 두 차례 중재안 제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진주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까스로 삼성교통 사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를 확인하고 그걸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사태가 좀 해결의 실마리, 해결의 문을 열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한국당 의원 다수가 특위 구성에 부정적인 태도여서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 모두 표 이탈 없이 특위 구성에 찬성해야 합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삼성교통 파업 사태, 특위 구성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